프랑스 아실 거예요. 전 대통령이 올란드 그때 그 사람이 대통령 하는 동안 어디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혔는데 어디 가는 걸 알아봤더니 와이프 말고 다른 이성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. 아~ 그리고 근데 그거는 다 트럼프도 뭐 비슷한 일 많으니까. 근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뭐라고 해요. 그래도 이거 나쁘다 그러지 말라.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 뭐 개인 일인데 뭐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?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과 바람이 짝꿍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람을 안 피는 대통령이 없었어요. 정말로? 네. 그 중에도 이제 잭 시락이라는 이제 네, 대통령이 있는데 별명이 샤워 포함 5분. 네, 일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여자들이랑 바람을 피었었어요. 네.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. 한 여자랑 한 번만. 근데 그 대통령은 이제 잭 시락은 12년 동안 대통령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고 우리는 바람과 상관없이 일을 진짜 잘했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가 일을 잘했었어요. 비판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아까 이런데 우리도 비판해요. 근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니까 일주일만 걸려요. 그러니까 사생활 높았지 일을 네. 열심히 해라. 그게 낫다. 근데 그치 저게 훨씬 낫지. 그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.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는 그 벨트 아래에 관한 일은 절대 뭐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진짜 있나 봐요. 네, 맞아요. 프라이버시니까. 그리고 저도 솔직히 프랑스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바람이 커플 관계의 치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. 치료. 그러니까 자극이 된다.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. 그것이 내 이제 여자친구가 최고야.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헤어져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저의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지만.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네,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 이거죠.